동료들에게 민낯을 드러낼 때, 저 지금 말했다. 이걸 왜 하는 거죠? 석유 산업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잖아요.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모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셀 석유가 건설한 역대 해상 석유 굴착 플랫폼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인 셀 우루사이에서 작업할 일꾼들이었고, 이런 워크숍 따위에 참가할 시간이 없었다. 셀 우루사는 48층 높이의 플랫폼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해저 약 900m 깊이까지 굴착할 수 있었다. 1997년 당시 이 플랫폼을 건설한 데 14억 5천만 달러, 오늘의 달러 가치로 53억 5천만 달러가 들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대규모 작업인 만큼 새로운 도전이었고 위험도 뒤따랐으므로 셀 석유는 모든 일을 완벽히 해내고자 했다. 그래서 심사숙고 끝에 이 일을 담당할 책임자로 리 폭스를 선정했다. 폭스는 사나이 중에서도 사나이였다. 거칠고 자신감이 넘쳐 터키는 나의 감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럴 법도 했다. 이 작업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었다.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다른 사람이 두둥강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무거운 부속품에 깔려 죽는 위험도 있었다. 폭스는 그런 사고를 목격한 적이 있었으므로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의 최우선 관심은 안전이었다. 그리고 물론 우루사 성능을 제대로 활용해서 석유를 가능한 한 많이 굴착하는 것도 중요했다. 셀 석유 본사가 있는 뉴올리언스에서 멀리 떨어진 캘리포니아 북부의 클리어 누우라는 여성이 살고 있었다. 누우는 홀로코스트 생존자였고 리더십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자신의 철학을 전파하고자 했던 그녀는 우루사에 대해서 즉 듣고 무작정 우리 폭스에게 전화를 했다. 누우는 폭스에게 이래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폭스는 주로 기술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말했다. 그는 심해 석유 굴착기를 착용하는 일이 얼마나 복잡한지 자세히 설명했다. 누우는 폭스의 대답을 다 들은 뒤에 그에게 독특한 제안을 하나 했다. 사고 없이 안전하게 모든 작업을 성공적으로 끝내기를 원한다면 직원들에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나는 것이었다. 특이하고 신선한 발상이었다. 성과주의적이고 근엄한 기업에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제안이었다. 감정 표현은 나의 감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생각했던 폭스는 평소 같았으면 그 전화를 끊어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무슨 이유였든지 폭스는 전화를 끊지 않았다. 당시 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폭스는 누우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심지어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누우의 워크숍에 아들과 함께 초대받았을 때 승낙하기까지 했다. 그곳에서 간 폭스와 그의 아들은 심리적으로 편안한 환경에서 서로를 향한 감정을 나눌 수 있었다. 워크숍에서 다녀온 뒤 둘의 관계는 전보다도 훨씬 좋아지고 깊어졌으며, 폭스는 다른 직원들도 이런 경험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누우를 고용해서 캘리포니아에서 국토를 횡단해 루지에나까지 오도록 했다. 그곳에서 성격은 거칠고 손에는 굳은 살이 잔뜩 박힌 직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게 했다. 폭스는 직원들의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며 비웃으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폭스는 직원들을 진심으로 아꼈으므로 자신이 잠시 당하는 망신과 조롱은 결과적으로 직원들이 얻을 이익에 비하면 충분히 감내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실험은 시작이 되었다. 우루사의 직원들은 매일같이 모여서 원형으로 둘러싸여 앉아 어린 시절과 인간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몇 시간이고 이어나갔다. 행복했던 기억도 불행했던 기억도 함께 나누었다. 행복했던 불치병에 걸린 아이들에 대해서 말하며 눈물을 흘리는 직원도 있었다. 자, 이렇게 포스 팀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어졌다.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신뢰하고 함께하고 하는 마음, 신뢰하는 팀에서 이럴 때는 약점을 드러내도 안전하다고 생각이 된다. 실수를 인정하고 성과를 내지 못할 때 솔직하게 고백하며 자기 행동에 책임을 다하고 도움을 구하는 일들이 가능하다. 도움 요청은 전형적으로 약함을 내비치는 행동이다. 하지만 팀의 신뢰 등이 없다면 도움을 청할 때 상사나 동료가 성심껏 도와주리라 확신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신뢰감은 오랜 시간 동안 작은 순간들과 상호 솔직함이 쌓이고 축적되어서 만들어진다.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솔직함과 신뢰감은 함께 자란다. 어느 한쪽을 저버리면 둘다 파괴 된다. 신뢰도가 낮은 팀에서 일하면, 다시 말해서 직장에서 그 어떤 약점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느끼면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하고
꾸며내게 된다. 실수하더라도 감추고 잘 모르는 일인데도 아는 척한다. 도움이 필요할 때도 망신이나 불이익을 당할까봐. 실제로 세월 우리 사회에서는 상호 신뢰 덕분에 직원들이 목숨을 지킬 수 있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우리 사회 관련 기사를 공동 집필한 로빈 1, 2교수는 이렇게 썼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고 배움에 열려있는 분위기도 안정성을 높이는 데 한몫했다. 그들은 도와줘. 나 혼자서는 이걸 들어올릴 수 없어. 이 미덕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어. 같이 말할 수 있었다. 우리 사팀 직원들은 서로 약점을 드러내도 된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클수록 정보가 원활하게 결여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석유 굴착 플랫폼 작업자로 일하면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표현해도 괜찮다고 느꼈다. 그리고 결과는 놀라웠다. 세월 우리 사는 업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기록했다. 누가 시행한 팀 신뢰도 높이기 기술은 전사에 퍼졌고 결과적으로 회사 전체의 사고 건수를 84%나 줄이는 쾌거를 거두었다. 팀 내에서 약점을 내보일 수 있어야 하며 서로 사랑하는 감정을 표출해야 한다고 말하면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 결창 서장은 이렇게 말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에게 낯간지럽게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절대로 할수 없습니다. 저희 일대는 마초 성향이 강해요. 절대 말 못해요. 효과도 없을 거고요. 하지만 리 폭스만큼 거친 남자가 석유 채굴 플랫폼 일꾼들을 상대로도 해낸 일을 다른 산업에서 못할 이유는 없다. 신뢰감은 산업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인간 본성이 내재되어 있다. 다만 직장 내 문화에 맞게 표현 방법만 조절하면 된다. 나는 결정 서장에게 이래 물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야, 내가 네 놈들을 더럽게 신경 쓰고 있는 거 알지? 출근할 때마다 내가 너희에게 관심이 미친 듯이 많다는 것을 명심해 줬으면 좋겠고, 너희들끼리 서로 따위 아껴주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 이렇게요. 이 말을 들은 경찰 서장은 씩 웃었다. 할수 있다는 미소였다. 기업에서는 다른 반발이 나온다. 기업의 리더들은 전문적이어야 할 비즈니스에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을 앞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리더의 역할은 좋은 실적을 이끌어내는 것이지 직원들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감정이 언제나 존재하며 이를 막을 길은 없다. 당신이 만약에 직장에서 좌절하고 즐거워하고 분노하고 의욕을 느끼고 혼란스러워하고 동지를 느끼고 질투하고 자신감을 느끼고 불안해한다면 당신이 인간이라는 증거다. 아무리 근무 중이라고 해도 올라오는 감정을 스위치 끄듯이 끌 수는 없다.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은 미성숙한 감정 표출까지도 용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기분 나쁘게 해도 격하게 하거나 현을 끌어올릴 수는 없다. 우리는 성인이므로 예의를 갖춰야 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사려 깊게 대해야 한다. 그렇지만 아예 감정의 스위치를 꺼야 하거나 심지어는 끄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직원들의 감정과 업무 성과를 별개로 생각하는 리더는 유한 게임식 리더다. 반면 리 폭스 같은 리더는 신뢰하는 팀을 만들려면 감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신뢰하는 팀이 가장 견고하며 가장 좋은 성과를 낸다. 석유업계에서 업타임이란 채굴 플랫폼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시간을 나타내는데 역사적으로 평균치는 95%였다. 셀 누르서는 이보다도 높은 99%를 달성했다. 그들의 생산성 역시 업계 기준보다도 43%나 높았다. 심지어 스스로 세운 목표치보다도 1,400만 배럴이나 더 많이 생산이 됐다. 게다가 환경 목표 또한 그것들이 뛰어넘었다. 결국 성과가 높은 팀을 만들려면 성과보다 팀 구성원들의 신뢰도를 신경 써야 한다. 신뢰도에서 성과가 나온다. 신뢰도와 성과.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 실은 영화 액트 오브 벨르나 캡틴 필립스 혹은 알카이다의 지도자 오사마 빌라빈 사살 작전으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실제로 네이비 실의 전투 능력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정평이 났다. 하지만 놀랍게도 부대 구성원 개개인은 가장 뛰어난이라고 대원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네이비 실은 특공 대원을 선발할 때 수행 능력과 신뢰도 두 가지 축으로 나눠서 평가한다. 신뢰도 상하. 신뢰도에서 수행 능력. 수행 능력은 기술적인 능숙도를 뜻한다. 업무를 얼마나 잘 해내는가, 그리 불굴의 의지가 있는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침착한가. 반면에 신뢰도는 성격을 말한다.
겸손하고 책임감이 강한가? 비전투성에서 동료를 얼마나 돕는가? 동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내비실 특공대원 한 명은 신뢰대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했다. 당신의 생명을 구해주리라 확신할 수 있다. 하지만 내 돈이나 내 아내까지 지켜주리라 확신해도 되는가?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기술적인 능력을 의심치 않는다고 해서 인간 대 인간으로 신뢰한다고는 할수 없다는 뜻이다. 상대방이 전투에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믿어도 약한 모습을 보여줄 만큼 개인적으로 신뢰하지 않을 수 있다. 신체적인 안전과 심리적인 안전은 다르다. 위의 수행 능력 대 신뢰도 그래프에서 왼쪽 아래의 수행 능력 하, 신뢰도 하는 당연히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다. 누구라도 오른쪽 위의 수행 능력 상 신뢰도 상을 채용할 것이다. 내비실의 깨달은 특이점은 왼쪽 위의 수행 능력 상 신뢰도 하인 사람이 특공대원으로 부적절하다는 사실이었다. 이들은 자아도취적 성향을 보이고 이기적이고 남을 탓하고 욕하고 다른 부원들 특히 신입이나 계급이 낮은 대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내비실은 수행 능력 상 신뢰도 하보다는 수행 능력 중 신뢰도 상을 선발하며 심지어 수행 능력 하 신뢰도 상을 뽑는 일도 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특수부대인 내비실에서도 능력이나 성과보다도 신뢰를 우선순위 하는데 왜 비즈니스에서 아직도 성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 분기 실적이나 연간 실적을 달성하도록 강요받은 문화에서 대부분의 리더들은 능력과 성과가 뛰어난 사람을 높이 평가할 뿐 다른 팀원들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과에 따라서 채용 승진 해고를 결정한다. 지휘가 고공행진하던 1980년대와 1990년대에 CEO를 지냈던 잭 웰치는 이런 리드의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었다. 웰치는 승리와 1등에 과도하게 집중해서 신뢰도를 해치면서 오로지 성과에만 초점을 맞췄다. 그 역시 임원들을 평가할 때두 가지 축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 역시 임원들을 평가할 때. 하지만 내비실과 달리 그두 가지 축은 성과와 잠재력이었다. 이는 사실상 현재의 성과와 미래의 성과를 의미한다. 이두 가지 기준에서 승리를 거둔 사람들이 해당 연도의 승진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 실적이 나쁜 사람들은 해고되었다. 성과주의 정책을 펼치던 웰치는 직원들의 실적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다. 웰치 시절 지휘같이 성과주의가 정착된 문화에서는 업무 결과가 좋기만 하면 신뢰도가 높고 직원들도 인정받고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전략은 당장이면 좋을 뿐 결국 신뢰관계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유도한다. 직원들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혼자만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의 공을 빼앗거나 후배 직원을 조종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기도 한다. 심지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고의로 동료를 공경에 빠뜨리게 한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회사 전체가 망가져서 결국 개인에도 퇴출당할 수도 있다. 멸치가 망쳐놓은 지위는 얼마 가지 않아서 망할 운명이었다. 실제로 2008년 주식 시장이 폭락한 이후에 정부에서 3조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지 않았더라면 지위는 현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것이다. 신뢰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도 신뢰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능력이나 성과만 보고 직원을 제거하거나 승진시키는 일이 허다하다. 직원의 능력은 실적으로 쉽게 측정할 수 있다. 실제로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직원의 능력을 평가하는 온갖 종류의 기준이 있다. 하지만 직원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정확한 기준은 찾기가 어렵다. 한 가지 우선 사실은 어느 팀에서든 능력상 신뢰도 하인 직원을 아주 쉽게 알아낼 수 있다는 점이다. 팀원들에게 팀에서 가장 재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된다. 모두 같은 사람을 꼽을 확률이 높다. 반대로 힘들이 있을 때늘 옆에 있어주는 가장 신뢰가 가는 직원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모두 같은 사람을 지명할 가능성이 크다. 지목된 사람은 성과가 우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은 팀원으로서 혹은 리더로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며 팀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EQ가 높고 자신의 행동이 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며 책임감이 강한 경향이 있다. 이들은 자신이 성장하기를 원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성장도 돕고 싶어 한다. 그러나 직원은 보통 신뢰도가 아니라 성과만으로 평가되기에 신뢰받는 직원이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능력은 출중하지만 신뢰도가 낮은 직원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면
동의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야말로 신뢰받아야 할 직원이며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변명을 늘어놓을 뿐 책임은 회피한다. 탁월한 리더들은 능력과 신뢰도 상인 직원을 무턱대고 선호하지도 않고 능력상 신뢰도 하인 직원을 무조건 내치지도 않는다. 만약에 성과가 떨어지는 직원이 있거나 신뢰도가 낮아서 팀 전체 분위기를 망치는 직원이 있다면 리더는 이 직원을 가르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 리더의 목표는 직원들에게 업무 기술, 인간관계 기술, 리더십 기술 등을 습득시켜서 그들이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고 그들의 회사의 소중한 자산으로 키우는 것이다. 신뢰도가 떨어지는 직원에게는 인간관계 기술을 가르쳐 타인을 신뢰하고 또 신뢰받는 직원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리고 성과가 부족한 직원은 업무 기술을 익히도록 해서 성취도 높은 직원으로 성장시킨다. 직원들은 신뢰하지 않는 팀원을 자연스럽게 배척하거나 거리를 두고 우리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단정한다. 리더들은 이러한 현상을 잘 지켜봐야 한다.